하신 거죠? 요렇게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학의 마술사 차길령입니다. 오늘의 주제,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. 자,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하는 4분원을 그리고요, 또 초록색 점을 중심으로 하는 4분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두 4분원과 정사각형에 다 접하는 저 파란색 원의 반지름 R은 항상 8분의 3a가 된다는 사실, 여러분, 알고 계셨습니까? 자, 오늘의 문제. 지금 a가 8이니까 8분의 3에다 8을 곱하면 반지름 3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. 자,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빨간색 4분원과 가운데 있는 원이 접하는 저 점을요, 까만색 점이라고 놓고요. 그러면 빨간색 점과 까만색 점을 이어보면 저 선분 위에 이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저기서 잠깐, 자, 어떤 원이 있습니다. 그 원의 안에서 접하는 이렇게 작은 원이 있을 때, 큰 원의 중심과 이 작은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이 접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. 자, 아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저 빨간색 원을 다 그려보면요. 이런 모양이 되죠. 자, 그러니까 보이죠?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과 두 원이 접하는 그 접점은 일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,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? 자, 이번에는 초록색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초록색 원을 그려보면 아까랑 똑같죠? 초록색 원의 중심과 저 안에서 접하는 작은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저 접점을 이어보면 일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러면 빨간색 길이도 원의 반지름 a고요. 초록색 길이도 원의 반지름 a니까 두 길이는 같을 거고요. 자,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저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두 부분은 a r로 둘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고요. 꼭짓점에서 밑변에 수원의 반을 내리면 이등분이 되니까 저렇게 털두 개짜리는 2분의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이 나오실 때가 됐죠. 자,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은 a-r의 제곱이 되고요. 전개를 해보면 자, 알지곱 알지곱 같으니까 날리고요. 그리고 A가 공통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누고 나면 R은 8분의 3A가 된다는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안에 그림처럼 4분원 두개가 있고 그두개의 4분원과 정사각형에 동시에 접하는 저 파란색 원의 반지름 R은 항상 8분의 3a가 된다는 사실을 <러� altogether>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